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정용준 작가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입니다. 미눔사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줄거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말을 더듬는 14살 소년이 있다. 자신을 스쳐가던 사람들에게도 금방 사랑에 빠지던 이 소년은 숱하게 거절당해온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이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기대 없이 찾게 된한 언어 교정원에서 소년은 자신만큼, 아니 자신보다 더 특이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네, 그러면 오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인들의 노력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용준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주인공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학교에게서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년에게 왜 남들처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크지 못하냐고 비난합니다. 성장의 책임을 오롯이 소년에게 돌리고 있는 이 지점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불편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책 표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진짜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쓴 서평들을 쭉 읽어봐도 표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표지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동굴 벽화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뭐 주인공 소년의 약간 머릿속 같기도 하고. 좀 어린아이가 그린 낙서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잘 그렸다는 거. 맞아요. 제법 좀 어울려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대체 이 그림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보게 하는 힘이 있죠. 맞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저희가 미눔사 그 젊은 작가 이 시리즈를 잘 선택해서 고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표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눔사 책을 많이 사랑하고 있죠. 그때 굳이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김세희 작가의 기만한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미눔사였나요? 감안한 나날입니다. 감안한 나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만과 감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기만한 굉장히 오만해지는데, 소설이 갑자기. 나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막 손을 비비게 되는데.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작가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감안한 나날의 그책 사이즈가 굉장히 들고 읽기에 좋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젊은 작가 시리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작가 시리즈는 그래도 양장본이라서 좀 소장용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겨지지 가볍기는 해요. 않고, 가볍기는 굉장히 가벼운데, 그래도 뭔가 각잡 힌 책을 보면, 가방에 넣었을 때, 맞아요. 좀,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얜 들고 다니기보다는 사실 소장하는 용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책 디자인 얘기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일단 책 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 둘다 10분 동감만 봐고. 네, 그래서 이 그림 작가님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기 시작했거든요. 얘기가 좀 구질구질해지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 이야기 구질구질하다 그랬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정용준 작가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꽤나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힘은 표지도 있겠지만, 네.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이한 문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오리도 동감할 거예요. 네. 과거에 난 그랬다. 잘 해주기만 하면 돌멩이도 사랑하는 바보였지. 하지만 14살이 된 지금은 다르다. 라는 말이, 청소년 화자가 굉장히 뭔가 다짐한 듯한 말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잘해주기만 하면 돌멩이도 사랑하는 바보였다라는 말이 어떠한 과거를 살아왔을지를 되게 잘 설명해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꾸려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구지가 참 처음 부분이, 즉 도입부가 너무 좋다라는 네. 얘기를 거듭 말했었는데, 도입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제 소년의 어떤 다짐이 느껴지는, 네. 도입부 잠깐 두 문장만 읽어드리면, 네. 나는 잘해주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누군가 한 손을 내밀어주면 두 손을 내밀고, 껴안아주면 스르르 녹아버리는 눈사람이다. 매력적이에요. 올라프가 갑자기? 지금 딱그두 문장을 남이 읽어주는 걸로 들으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한손 내밀면 두손두 내밀지. 손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 뭔가 애정을 갈구하는 듯한. 근데 이런 문장을 보고 그냥 아 애정 결핍이야라고 쉽게는 말할 수 없는. 저는 애정결핍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안쓰러움이 좀 배어나와요. 그쵸. 뭔가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기분이 들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렇다면 녹아버린 눈사람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테니까. 맞아요. 이 소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 부족한, 사랑을 부족하게 받고 자라온 아이예요. 그쵸. 근데 안에 사랑은 굉장히 많은.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리고 또이 소년에게는 약점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말을 명확하게 잘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 입을 다무는 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더듬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출되는 난가의 다른 지점이 두드러지고, 주목받다 보면 좀더 정체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 10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이 놓여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은 더 영향을 잘 받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인 것 같고요. 뭘 보면서 그렇게 느끼냐면, 어린 조카가 있는데, 소름 끼칠 만큼 이 주변 어른들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요. 어머, 오리도 따라해요? 따라해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쉽게 욕하고요. 조카한테 욱해요? 아니, 그런 모습을 이제 잘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컨 의도치 않건 나의 모습이 너무 그 아이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네요, 그러면. 맞죠? 그 말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것이 정말 조카를 통해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소설 주인공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모습을 봐서 이렇게 한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형태가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듯한 뭔가 나는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안 이럴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것들을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 속에 보면 뭐 좋은 어른들도 나오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초반부에는 더더군다나
좀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른들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클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까 우리 조카네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했었던 모습을 흉내내면서 사회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 역시도 결국에는 어른에게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행동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어른들이 주변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아프리카 그 처음에 불포에서 나왔던 그 격언처럼 그 어른들이 어떻게 뭘 정말 교육을 시키느냐,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주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대하느냐, 이게 너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된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 뭐 생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끊임없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깝게는 주인공 소년의 엄마가 있죠. 그쵸. 엄마가 어쨌든 가장 가까운 어른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아빠는 없잖아요. 없죠. 아빠는 없는데 같이 사는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죠. 그쵸. 연인이 일명 있는데, 쓰레기. 맞아. 좋은 사람은 아닌, 분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쁜 쪽으로 굉장히 극치우쳐 있는. 이 소설 속의 최대 빌런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느 교정원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뭐 또래랑 어른들이 다 섞여 있긴 한데, 어른만 두고 보자면 일단은 원장 선생님.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언어 교정원이 묘사되는 장면이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설 속에서 어떠한 등장인물을 기억할 때그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 교정원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름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양한 어른들이 있다 정도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이 조금 뒤로 장면이 지나가면 이름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짧지만 이 정신을 살짝 놓고 읽으면 지금 누구 얘기를 읽고 있지? 라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등장인물이 한 10명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정신을 놓고 있다 30명이야? 약간 이런 기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주인공 소년의 본명도 몰라요. 그거는 서술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남이 보통 서술자를 불러주는 장면에서조차 그렇죠. 번호로 부른다든지 그쵸. 언어 교정원에서 굉장히 극약 처방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제일 기피 하는 것을 이름으로 지칭하여 부르게 한다든지 맞아요. 아,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할머니란 분이 있어요. 정말 할머니죠.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이 의사인 아, 맞아요. 네 여자 어른도 한분 나오고 뭐, 맞아요. 그리고 또뭐 작가 지망생인 어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 기억나네요. 맞아. 이렇게 좀 다양한 어른들이 언어 교정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도 몇명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어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어른은 직업군이 교사겠죠. 그쵸. 그 교사들도 있는데 그중에 조금 이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교사가 한명 있죠. 그쵸. 나를 24번이라고 부르는 그 국어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선생님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어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성장하면서 네.
많은 어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좋든 좋지 않든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을까요? 이게 이 소설을 읽고 이제 굳이랑 사전에 어떤 어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잖아요. 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릴수록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기, 지금 저희 조카만 생각해봐도 막 자기 표현을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느낌이 있곤 한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자기 얘기를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근데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제 말을 들어주려는 어른들보다 그냥 자기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어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깝게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꼰대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아주 멋들어지게 설파하시고 거기에 빗나갈 경우 약간 이것은 사페인가 싶을 정도의 폭력성을 휘두르고 저 정말 예전에도 말했지만 많이 맞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막 좋은 어른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줬다고 하면 저는 진짜 운이 좋게도 저희 어머니. 그래서 많이 대화가 잘 됐던 편인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어제 싸웠다고 했던 것 아니요, 아니요. 싸우는 것도 여러분,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해야 싸우는 거 아닌가요? 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혼난다거나 어떤 뭐 가해를 당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그래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정도. 그쵸. 어쨌든, 지금 갑자기 왜 굳이가 그러니.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너무 운이 좋게도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꽤 소통이 잘 됐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수다스러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제 생각을 말하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있고. 네. 하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어른들은 굉장히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많았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굳이는 어떤가요? 어른에 대한 기억? 그쵸. 저희는 뭐 학교나 가정에서도 당연히 어른들이 있었겠지만, 동네 서점 주인 아저씨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거든요. 무슨 소설 같아. 소설은 아니고요. 동네에 진짜 큰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조그마한 서점이었었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책 사보는 인구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크게 확장해서 서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운영을 하셨고, 근데 저는 그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사주는 거를 좀 아까워하지 않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그런 유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뭔가 생일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책 소개도 해주시고, 책도 항상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어요. 근데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 주신 건또 아니에요. 뭐 달력 같은 막 빳빳한 종이.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오염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포장이었는데, 근데 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럽고 친절하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네, 그래서 저 아저씨 아줌마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치만 저도 그냥 어렸을 때몇번 가보지 않은 서점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서점 가는 거 되게 좋다. 가면 항상 친절하게 문 열어주시고, 친절하게 뭐 허리를 낮춰서 눈 맞추고, 지난번에 사간 책은 다 읽었니?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있어요. 흔치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네 가게 아저씨들이 친절했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방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금 생각하면 젊은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사장님인데 복사집이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어떤 여대랑 거의 같이 오르막을 쓰는 아파트였었는데, 그 대학이 있으니까 당연히 복사집이 하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복사를 하겠어요. 초등학생이 대단한 복사를 하진 않겠죠. 그쵸. 근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해서 오며 가며 거기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거기서 복사를 굉장히 쓸데없는 복사 같은 거. 하는데도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렸을 때 좋은 어른들을 만났었던 기억이 좋게 남아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한 건 굉장히 사소한 추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가게의 위치만 기억이 날 뿐이지, 가게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요. 근데 그때 뭐, 비 오는 날 지나가는데 천막 아래 잠깐 비를 피하는데 친절하게 맞아주시던 아저씨의 얼굴 정도만 기억에 있는데도, 좋은 어른들이라는 건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까 나쁜 어른 얘기를 좀 해가지고 아, 부끄러워지려고 그래요? 하는데 나쁜 어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나쁜 어른들도 있죠. 근데 이게 나쁜 어른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막 진짜 극악무도하게 나쁜 어른을 만났었던 기억은 다행히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저한테 그냥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냥 나쁘게 기억에 남아버린 어른이 있다면,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존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 딴에는 애정 표현으로 좀 많이 귀찮게도 했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찾아갔는데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뭔가, 근데 그때 그게 되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른들이 별로다라고,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는 게 바쁘고, 그다음에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인상에 남지 않는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뭐 2, 3년이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밖에 안 남는 거죠. 맞아요.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는 그 서로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거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갑 부임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다짜고짜 그 선생님 집을 찾아갔었거든요. 야, 진짜 선생님 진짜 힘들어. 근데 다행히 선생님 안 계셨어요. 야, 진짜 안 계셨던 걸까? 근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교에 초등학교 부임한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이랑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근데 아버지가 우리 그 초등학교 같은 반에 한 6명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선생님을 사랑한 거지, 전부 다 애들이. 그 여름에 굳이 만나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 집꽤 멀었는데 걸어서 30분 이상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을 또 용케 찾아간 것도 신기해. 주소만 보고 갔는데. 근데 그렇게 찾아갔는데 선생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덥지 하면서 뭐 선풍기도 켜주시고, 그리고 차가운 뭐 음료수 같은 것들 다한 잔씩 나눠주시고, 쉬었다 가라 라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그 아버지 때문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그 이야기가.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갔었던 선생님을 뵀을 때,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 아, 이게 너무 일방향적인 사랑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거는 어른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른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지만, 전부 다 그것만큼은 아닌. 계속 헛소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정말 나쁜 어른은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서 더 많이 만나는 것 알게 되니까 더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같아요. 왜 어렸을 때는 아무리 나쁜 어른이, 뭐 나쁜이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부의 어른들이 되게 나쁜 사고력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게 잘못된 사고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말하고. 근데 어른이 돼서는 이제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쉽게 판별이 가능한데, 그런 면에선 좀 안타깝죠. 맞아요. 아기 때는 당연히 선생님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는 또는 뭐 생각이 훨씬 올바른 더 사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좀 나빠 보이는 행동을 해도 인간적인 실수 정도로 허용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안타깝고 읽기가 힘들었던 지점들은 그런 거였어요. 엄마의 남친도 그렇고, 엄마도 은근히 그랬던 것 같고, 특히 학교의 국어 선생님도 그랬고, 이 주인공이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네가 해야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좀 등을 떠미는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쵸. 근데 이런 실수를 저는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조금 빨리 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변화하는 속도가 더디다고 하는 적이 나는 없을까? 그러니까 저도,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이 어른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좀 마음을 쏟는 만큼 빨리 변해주지 않으면 화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가 말한 부분도 동의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딱 넘어서야 되는 시점이 있기는 한데, 그 지점이 오기까지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면서 무조건 네가 이겨내야 돼라고 말하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국어 선생님이나 엄마 남친 같은 경우는 좀 방관자이면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좀 무책임한 어른들이잖아요. 저는 그셋 중에서는 지금 말한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이셋 중에서는 엄마 남친이 제일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엄마랑 학교 선생님은 의도 자체부터 나빴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을 네, 뿐. 방법은 잘못됐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뭐 학원을 보내는 돈을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 방임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그래서 변명을 좀 하자면, 이두 어른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 100% 순악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아이에게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었다. 특히 이 소설 속 등장인물에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반면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언어교정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물론 이 소년이 이말 더듬증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은데,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죠. 근데 일단 사실은 이 원장님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기꾼 같잖아요, 사실은 좀. 그렇지 사짜 않아요? 느낌이 나요? 뭔가 정확한 언어 교정 교육을 받아서 이걸 알려준다라는 기분보다는 약간 카더라와 나는 이거 해봤더니 되더라 같은 것들을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검증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싫어하는 걸 이렇게 이름으로 계속 부르게 하는 게 학교의 선생님이 끊임없이 읽기를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근데 결국에 어느 교정원에서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원장은 좋은 어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원장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좀 마음이 따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가?
맞아요. 왜냐면 방법이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 시설 자체 분위기가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 이 교정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것들이 용인이 되는 분위기, 격려해주는 분위기. 맞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구성원들도. 근데 초등학교는 이 학생은 지금 중학생이죠. 그쵸.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죠. 어른은 한 명이고 학생이 대다수라면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어른이 맞고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권위적이잖아요. 학교 내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뭐 시킨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명령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에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권력의 차이가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다수가 그 권력에 순응하고 있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면 돌연변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교정원에서는 다 같이 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가 얼마나 힘들지를 공감할 수 있는 형성대가 훨씬 더잘 일어나니까 똑같은 것에 노출되더라도 좀더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 분위기 조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맞아요. 뭐 학교가 예전보다 훨씬 아이들이 지내기에 좀더 유연해졌다고는 해도 30명이 막한 반에 있다 보면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개성을 발현하면 금방 제지당하잖아요. 제지당하고 애들이 눈치 주고. 야, 튀지 마. 아, 맞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 네가 너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아니야 라면서 끊임없이 제지당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제지당하는 친구를 보면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아, 쟨 너무 튀어. 쟨 너무 피곤해. 쟤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 라는 걸 맞아요. 다른 친구들이 학습하기도 하고요. 그 군집성이라는 게 되게 무섭기는 해요. 근데 이 소설 자체의 배경이 21세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약 세기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니까 훨씬 더 그게 강력할 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의 그런 권력 관계, 그리고 순응도 정도가 지금보다 좀더 심할 때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더 심했겠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얘기해보고 싶은 점은 이제 이 아이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이 원장 선생님이 권한 바에 따르면 그럼 써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일기를 이제 끊임없이 쓴단 말이죠. 그게 또 일부 효과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는 어렸을 때 일기를 좀 자주 쓰신 편이었나요? 칭찬받기 위해 썼죠. 아, 남에게 보여주는 네, 용도로. 보여주는 일기를 썼죠. 나를 위한 일기를 쓴 적은, 좀, 머리가 붉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춘기 좀 지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고, 그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하고 영악한 아이였네요. 우리는 일기 썼나요? 시키면 썼어요, 저는. 그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야단을 안 맞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막, 어떤 표현을 또 써야 칭찬을 받을까, 이런 걸 굉장히 고심하면서 쓰는 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둘이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친구가 안 됐을 것 같아. 같은 교실에서 만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모르겠어요. 참 우리 인연에 있어서는 행운이고요. 쓰기를 통한 어떤 치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저는 화가 많을 때 글을 쓰거든요. 오, 어떤 종류의 글이에요? 뭔가 에세이든 그 순간을 복기하는 글이든 어쨌든 좀 사실적인 글을 쓰죠, 그때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네.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 때왜 이렇게까지 힘든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이건 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라는 기분으로 그 감정을 좀 직면하려고 글을 쓰는데, 기쁠 때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쁠 때는 책상에 안 앉아지고요. 방방 뜨게 되고. 네. 그리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기쁜지가 되게 분명하고, 근데 슬프고 복잡하고 우울한 기분은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라는 기분 때문에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 중요한 건. 네, 진짜요? 다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그때 순간이 정말 고스란히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진 않지만 네. 그 순간에는 치유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치유가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가보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건.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극단성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울할 때도 바닥을 한번 치고 나야 된다라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니면 끝도 없이 그냥 가라앉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도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이제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글을 쓰는 방식이 거의 약간 좀 소설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신의 분노를 막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쵸. 뭐, 죽여버리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글을 쓰진 않고요. 누굴 죽이고 싶거나 이렇지 않고요. 아니다, 이상하다. 아,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이렇게 화가 치달았을 때 또는 내가 어떤 힘든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글 같은 걸로 토해내기보다는 저는 반대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던가 아니면 그가 처해 있는 뭐 인물이 있는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좀 수용을 하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뱉어내는 과정이 좀 신선하기는 했어요. 전두개다 하는 것 그래서 구진은 점점 똑똑해지면서 입이 걸어지나 봐요. 뭐라고요? 아, 재밌네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불포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을 때 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 말에 완벽한 공감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마을 하나라는 게 사실은 온 세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뭐야? 길을 걷는 행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화가 많았는지 막 욕을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출근길에 지하철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화가 난한 명의 사람이 그렇게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화를 내면서 발산하면서 막 걸어가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죠.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 뭐지?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약간 몸을 사리게 되기도 하고, 좀 움츠려들기도 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서로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네요. 근데 이 사회, 그냥 길을 걸을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분을 방해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이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애가 길을 걷는데, 뭐, 교통 법규를 어긴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 위협적인 어른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아이라고 해서, 뭐, 동전을 형편없이 던지는 어른이 없어야 하며,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어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른들은 너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 라는 말로 아이를 보호하기에는 아이는 아직 너무 미숙하고, 어른도 사실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불쾌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더큰 범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멋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사실 작년부터 했었던 광고 같은데 이수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 공익 광고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아이가 무슨 피해를 당했을 때 아이에게 저 사람 따라가지 마. 싫다고 얘기해. 안 된다고 얘기해. 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 아이를 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집안 어른이 아닌 것 같다. 라면 왜 그러시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광고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 그러네요. 애보로 따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는 게.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가지고 얼마나 큰 범죄를 막을 수 있겠어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구지가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 구지가 들어준 예시로는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마주치는 어른들, 또 그러하면 안 되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보면 어른들이 쉽게 남기는 그런 댓글들 있죠. 맞아요. 이게 정말 그걸 보면서 애들은 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쵸.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세상은 널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걸 아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무섭게 달려드는 사람들의 반응 또는 태도. 한번 실수하면 거의 그쵸. 뭐. 낙인이 되어서 다시 회생 불가능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도를 맞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전방위적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어른들의 이 손가락 터치 하나도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런 거에 늘 주의하면서 구지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이 좀더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 보면서도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좋은 성장이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도 뭐, 어떻게 컸는지, 결국에 어떤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라는 기분은 좀 들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면 좋겠다. 거의 오늘은 교육방송 수준으로 네, 그러네요. 저희가 해보았네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일대백을 하면서 이 소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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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오늘 구지가 저와 같이 처음으로 주먹을 내는 바람에 제 인지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한결같이 주먹을 계속 내는지 알수 없습니다. 네, 그럼 구지부터. 네, 저는 오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도 나왔었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단어는 영향력으로 정했습니다. 유명인들이 종종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저들만의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죠. 나도 누군가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이 갖는 힘에 대해, 그리고 좀더 나아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저는 저의 오늘 한 단어는 하마입니다. 하마. 소설을 읽다 보면 한 어른이 이제 소년에게 하마 그 인형을 주면서 하마라는 애가 순해 보여도 엄청 힘이 세. 그러니까 좀 하마처럼 되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마라는 동물을 그래서 지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마의 좋은 특성들을 꼽아서 이 소설 속 소년이 이런 식으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일대백을 써보았는데요. 일단 하마는요, 상처 회복력이 엄청 빠르대요. 피부가 강하고. 그래서 이 소년이 되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왔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견고해지면서 그 회복의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하마는 청력이 엄청 좋대요. 점점 약간 좀,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어른들 중에서도 자기 말만 하려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소년이 커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청력이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 또 있어요? 네. 이 하마는 드물지만 육식동물에게 사냥당하고 있는 초식동물을 구하는 등 온순한 생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 소년이 강해지겠죠, 지금보다 분명히.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해진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약한 사람에게 좀더 온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마 진짜 무서워요. 지금 이 소년이 하마가 되라라고 지금 거의 주문을 걸듯이 일대백을 네. 어리가 써왔네요. 하마는 진짜 여러분, 제가 그 짤을 봤는데요. 사자들이요. 아기 하마한테 막 들러붙어요. 근데 이 아기 하마가 저녁에 있지 않고 총총총 그냥 뛰어갑니다. 하마도 뛰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하마의 속도에선 뛰어가는 아. 건데 사자들이 어떻게 이 아기 하마를 제지하지를 못해요. 하마가 센가요? 코뿔소가 센가요? 아, 그거 봤는데 코뿔소의 어떤 종류 중에서는 코뿔소가 이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거의 보통은 이, 하마가 이겨요? 그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하마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코끼리 정도가. 그럼 코끼리가 원탑이에요? 네. 뭐? 덩치 면에서나 이 코끼리를 능가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 왜 갑자기? 동물의 세계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하마의 좋은 점만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소년이여 하마가 되어라. 그렇게 할 걸. 오늘 이제 이 소설 하면서 저희가 딴 때와는 다르게 저희의 개인적인 얘기도 막 섞어가면서 했어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게 해준 소설도 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자기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스포일러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좀 자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짧고, 그러면서도 좀 묵직하고, 앞으로의 세대를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네, 그쵸. 우리는 지금 사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정말 이 지구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대급 긴 장마를 거치기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났더니 또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발발한 이 2020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오롯이 나만 겪고 나면 끝나는 문제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자주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연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저희 인스타에서 공개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